랜덤으로 두 개를 뽑아서 두 개 싸워서 한 개 탈락시키고 두 개 싸워서 한 개 탈락시키고 뭐가 뭔지 알고 먹을 거거든요. 최대한 선입견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맛, 향 이런 것만 잡고 갈게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의 최애 피트는 뭐예요? 여기서 거류스케인 탈리스, 커디케이님은 피몬, 병사님은 빅피트, 키미님은 키로만. 저도 키로만 아니면 피몬이 우승할 것 같긴 한데 직접 마셔봐야겠죠. 자, 이 PD가 먼저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게임. 라프루익. 라프루익 10. 두 번째는 쿠일라. 자, 그러면. 자, 라프루익 알코올 함유량 40%고요. 쿠일라도 43. 라프루익이 피트 수치가 살짝 더 높죠. 참고로 이 PD는 같이 맛보기 할 건데, 요거는 그냥 제 주관대로 갈 겁니다. 자, 두 개, 뭐를 먼저 마시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많이 변하니까, 이것도 이 PD가 랜덤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쿠일라부터 맛볼게요. 우선 향부터 맡아볼게요. 은은한 피트하고요. 쿠일라가 알코올이 조금 진해요. 오, 라프루익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투표 진행해놨거든요. 향은 은은하게 나고요. 피트가 짠내도 어느 정도 있고 우디함 이런 것 좀 있고요. 자, 스르. 바디감 상당히 괜찮고요. 피트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알코올 치는 거 없고, 향에선 알코올이 쳤는데 맛에는 알코올이 안 쳐요. 약간 요드 향이 조금 더 살짝 강하다는 느낌? 자, 바꿔서 이제는 저 라프루익이에요. 우선 쿠일라 향을 먼저 맡으니까 향에서는 라프루익이 막 피트가 엄청 센 느낌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 그 다음에 달달한 향이 좀 더 많이 나고요. 라프루익이 짠내도 살짝 있고, 짠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기준은 저예요. 하나, 둘, 셋, 라프루익. 압도적이진 않아요. 저는 라프루익이 바디감이 좀 더 좋고요. 라프루익의 단맛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쿠일라가 살짝 아쉬운 느낌? 쿠일라가 3%가 더 높거든? 근데 라프루익이 바디감이 더 좋아. 여러분들의 선택도 35%만 쿠일라를 선택했거든요. 자, 네. 두 번째 게임. 첫 번째는 피몬. 야, 강력한 우승후보죠, 피몬. 자, 두 번째. 아, 여기서 키로만 나오면 대박인데. 키로만 나왔어. 와, 이 PD. 제가 볼 때 강력한 우승 후보 둘이거든요. 투표는 5% 차이야. 박빙인데? 응. 피토 몬스터는 알코올 함유량 46%. 키로만 마키아벨리도 46. 피트 수치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자, 왼쪽, 오른쪽. 먼저. 이번에도 왼쪽. 내가 먼저 마실 거 왼쪽. 키로만 나왔네요. 자, 라프로익이랑 쿠일라에 비해서 키로만 마키아벨리가 짠내가 더 세요. 피트의 바디감이 훨씬 더 있고요. 알코올은 살짝 올라오는데 그렇게 친 느낌은 아니고 약간 꿀 느낌도 꽤 있고요. 마키아벨리 맛볼게요. 슬. 이제 4% 차이입니다. 직관적으로 짠내가 꽤 있고요. 알코올 느낌도 싫지 않게 바디감을 꽉 잡아주고 있어요. 우디함도 꽤 있고. 이번에는 피트 몬스터. 피트 결이 키로만이랑 달라요. 바디감이 진한데 얘는 되게 화사해요, 지금 피트가. 그렇다고 피트가 짱냐? 그것도 아닙니다. 피트의 밸런스 되게 좋고요. 피트 향도 되게 세고, 짠내는 확실하게 피몬보다는 키로만이 짠내가 많이 세요. 한 두 배 정도 세다는 느낌? 자, 스를. 우와, 딱 반반이야, 투표. 참고로 이게 완벽한 결론이 아닌 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오늘 제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 감안해주고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키로만. 오, 갈렸다. 피트 몬스터도 되게 좋았고요. 키로만 되게 좋은데, 근데 자, 키로만이 단짠 단짠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와, 그 피몬이 주소. 벌써 떨어진다고? 어, 피몬 아깝다. 저 피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 빅피트와 아드백 46%. 아드백도 양양하죠? 빅피트 알코올 함유량 46. 와, 얘들도 박빙이겠다. 지금은 완전 극단적으로 아드백이 이기고 있어요. 아드백 지면 증류소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가스라이팅 하기 없지. 이러면 내가 선택을 못하잖아. 자, 왼쪽,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아드백 먼저 나왔어요. 아드백의 특징은 진짜 묵직한 피트. 은은하게 짠내도 있고요. 피트면 무조건 스모키인데 피트보다는 좀 더 스모키한 느낌이 가깝고 바디감 되게 좋네요. 단맛 뒤에 꽤 올라오고요. 짠내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은은하게 있어요. 말 아낄게요. 자, 스를. 확실히 아드백에 비해서 빅피트가 짠내가 좀 더 있고요. 하나, 둘, 셋, 아드백. 아니 근데 빅피트 맛이 너무 좋아. 맛은 좋은데 향에서 빅피트가 따라 못 가요. 우선 아드백을 맛보고 빅피트 향을 딱 맡으니까
같은 알코올함유량인데 바디감이 없어요. 그치. 되게 얕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은 따라간다. 하지만 향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빅비트는. 아, 아드백이 87% 올렸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마지막 탈리랑 라가블린이잖아. 네. 순서만 정하면 되지. 아, 이것도 대충 감보죠, 여러분. 자, 라가블린 알코올함유량 48%. 아, 라가블린 제일 높네. 48. 탈리는 40 몇 점 몇일 텐데? 45.8. 자, 라가블린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역시나.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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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블린. 그러면 저 라가블린 먼저 맛보고 유피디는 탈리스커. 자, 우선 향 맡아볼게요. 확실히 그 라가블린의 쨍하고 병원 냄새의 피트 있잖아요. 다른 피트에 비해서 되게 압도적이네요. 진짜 중유소마다 피트 느낌이 다 달라. 짠내가 꽤 많이 나고요. 48%라 확실히 알코올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 싫지 않은 느낌? 쓰륵. 지금 계속 피트만 먹었더니 향에서는 라가블린의 그 병원 냄새 피트, 쨍한 피트가 느껴졌는데 맛에서는 생각보다 피트가 약해요. 근데 알코올 치는 거 없고요. 바디감 좋고 뒤에 단짠단짠 그대로 있습니다. 자, 바꿔서. 자, 바로 결론. 하나, 둘, 셋. 라가블린. 라가블린. 지금 총 8종을 맛봤잖아요. 탈리가 피트 맛이 한 개도 안 나요. 얘랑 같이 먹으니까. 다른 애들 비교했을 때 얘가 알코올의 쓴맛이 되게 많이 올라. 요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한데 다 같이 맛봤을 때 얘가 꼴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트 위스키 생각했을 때 라가블린이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SY님 말대로 여기에 맛없는 술은 하나도 네. 없지만 자, 마지막 피트 위스키는 니트하고 하이볼 두 개 같이 해서 결승까지 가볼게요. 결승은 모르죠. 지금 다 양양한 애들이잖아요. 4강 첫 번째 대전 라가블린. 자, 두 번째 라가블린과 보트를 올려서 라프로익. 라가블린 대 라프로익. 희대 양수. 중유소도 옆에 붙어 있고요. 몇백 년 동안 쌓은 중유소예요. 참고로 라가블린은 48%, 라프로익은 40%.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라가블린. 아까 라가블린 설명을 했죠. 그냥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 저는 라프로익, 이피디는 라가블린. 라가블린. 피트 느낌은 향만 맡았을 때는 라가블린이 좀 더 센 느낌이 있네요. 라프로익에서 참외 냄새 안 나요? 아, 이게 좀 고민된다. 의외로 한 해가 선방을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라프로익. 여러분들의 선택도 67%로 라프로익이네요. 네. 왜 라가블린을 떨어뜨렸냐면요. 라가블린이 라프로익에 비해서 못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밸런스가 좀 더 좋았고요. 우디함과 화사함, 그 다음에 단맛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라가블린이 알코올함유량이 8%가 높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막 그렇게 라프로익을 압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수팔로 보면 무조건 라가블린이 맞는데 화사함과 밸런스는 라프로익이 더 높았다. 라가블린 미안해. 넌 또 라프로익이 되셨어. 클래스 차이. 라프 신형으로 보면 라가블린이 이기더라고요. 오, 진짜? 두 번째 4강. 둘 다 46이네요. 지금 막 난리 났다. 키로만 올라왔다가 아드백 올라왔다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먼저 마실 거. 키로만. 자, 그러면 저는 키로만 먼저 맛보고 이 피디는 아드백 향 맡아볼게요. 와, 근데 키로만 마키아벨리가 짠내도 꽤 있는데 왜 이렇게 달지? 자, 스르륵. 와, 4강 되니까 어렵다. 확실히 어렵다. 하나, 둘, 셋. 아드백. 이야, 왜 아드백이야? 키로만 써. 아드백이 좀 더 풍부한 맛이 많이 났고 뒷맛이 되게 깔끔했어. 나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투표에서는 키로만이 이겼거든. 아드백이 밸런스가 훨씬 좋아요. 얘는 바디감은 좋은데 알코올이 쳐요. 생각지도 않게 얘들이 올라왔네. 그렇네. 묵직함이냐? 화사함이냐? 알코올함이랑 46이냐? 40이냐? 후추 토핑 없이 그냥 갈게요. 그냥 순수하게 하이볼로만. 니트 한번 맛보고 하이볼 타서 만들어봐서 맛보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비교할 때는 맛을 보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드백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고요. 요거! 자, 제가 먼저 마셔볼 거는 아드백. 그냥 묵직한 피트예요, 아드백. 와, 진짜 색깔 다르다. 이건 100% 취향이겠다. 이제 하이볼로 갈게요. 오, 지금 50대 50이야. 우선 니트에선 반전이었어. 둘 다 1온스씩 산사도 볼게요. 근데 이거 크게 영향이 있는 게 뭘 먼저 먹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색깔을 보면 아드백이 훨씬 연해요. 쓰르륵.
스르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자, 하나, 둘, 셋. 라프로이그. 아드백. 왜 라프로이그야? 좀 더 깔끔해요. 그냥 둘 다 맛있는데 둘 다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내 입에 더 맛있는 걸로 선택했어요. 얘가 조금 더 화사하고 과실 향도 많이 나고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내가 이겼다. 하이볼을 탔을 때 위스키 향이나 맛이 아드백에 비해서 라프로이기 되게 옅어. 그러니까 알코올함유는 6%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피트도 옅어. 그것도 있는데 그 니트로 먹은 맛의 연장선상이 그대로 하이볼이. 아드백의 바디감하고 피트감이 되게 묵직해. 같이 놓고 먹으니까 이 화사함의 장점이 못 살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는 아드백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저는 라프로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트 원하시면 뭔데? 아드백 사세요. 피터 원하시면 라프로이크 사세요. 여러분, 학구 바텐더 13년 차 말을 드릴 거예요. 학구. 조금 바텐더 경력 좀 있는 23년 차 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1등은 아드백이다. 근데 확실한 거는 데일리로 못 마시려면 저는 라프로이크예요. 부담스럽지가 않죠. 데일리로 라프로이크인데 같이 먹어보니까 아드백이 좀 더 낫더라. 씁쓸합니다. 쓰르륵.